현재 날씨 대체로 흐림, 최고 기온 11도입니다. 햇빛은 따뜻해요, 확실히. 패딩 입은 사람까지, 오늘 난 패딩 입은 사람 좀 많이 있어. 맞아. 이렇게, KPM. 응. 맞아, 여기 있어요. 안내 프랑크 하고 있어. 솔직히 티켓 앤 투어스 상점 근처면 웬만하면 다 잡히는데. 공짜 와이파이가 있어. 다 그라티스 와이파이야. 아니구나. 눌렀잖아. 비밀번호를 누르고. 아, 비밀번호를 누르고. 대출문이. 세상에 돈 뽑는 일만큼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. 얻는 일은 정말 어렵죠. 크다, 스몰도. 긴 건 진짜 커요. 나 그때 엄청 큰 캐리어 들고 있었구나. 그죠? 완전 깊어요. 스몰이랑 라지밖에 없는데 저거보단 이게 작잖아요. 깊이는 다 똑같네요. 근데 높이가 달라요, 라지랑 스몰이랑. 눌러! 마카 14번. 마카. 카드만 돼요, 여기. 핀 넘버 리무 카드 wait for your ticket 짠 190입니다 13-14번 어? 58은 뭐죠? 스테이션 58. 58이 어딨어? 중간 센트럴 여기 스테이션 근데 나빠 보이진 않아. 멋있겠죠. 안에 초코 드는 거 아니야, 이런 거? 이야. 와, 크림 완전 꽉 차 있어. 여기만 조금만 빵이고, 나머지 다 크림. 맛있다. 약간 계피향 나는 크림 같은데? 아, 맛있고, 진짜 싸요. 노랑 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응, 나도 그 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거 그냥 뭔가 향이 있어. 맞아요. 덜 느끼해. 와, 이거 뭐지? 관광 지도에 물고기 파트만 마크로 포 표시까지 해놨어. 너 이거 해링 요거. 와사비 튜나가 2.5. 구경이나 해볼까? 그렇게 그냥 파나보자. 그렇게? 절인 음식을 파는 건가 봐요. 서 있어. 장어를 먹을 것인가? 해링을 먹을 것인가? 장어냐? 해링이냐? 하크니 인 디스팅. 아. 야, 오늘. 땡큐. 여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과메기 맛나. 맛있어. 여러분 네덜란드 올 때 비밀 가져오세요. 대박. 김을 가져오십시오. 스크를 준 이유가 있겠죠? 스크 맛밖에 안 나. 맛있어. 진짜 후회 안 함. 코넛 갈릭 치즈 위에 머스타드를 올려 먹는 게 전통적인 반찬. Did you try any of the cheeses? This one's a young sheep cheese made from sheep milk. 난 발사믹 머스타드에 도전해보겠어. 맛있어요. 나 아까 그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다. 여기 꽂혔습니다. 여기 마늘이랑 갈릭이 있어서 뭔가 믿음직해요. And this is the bit more expensive, but the longer it takes. 무화과 소스네요. 오, 맛있겠다.
0.99예요. 체다가 독한인 걸로 봐서 얘가 체다보다 냄새가 좀 덜하고 그거보다 더 소프트한 거라고 예측해봅니다. 이렇게 한입 먹 크기로 먹기 좋게 저기 살라나. 심지어 햄에 써져 있는 것도 있어. 보자고 하려고 했더니 눈앞에 눈앞에 이게 수첩 박테리 종류별로 있네요. 와 이거 광고도 있고 흔히 먹는 와플 맛이에요. 맛있는데 특별한 건 없는? 5시 32분 이게 입장도 아니고 오직 표를 사기 위한 줄입니다. 맞습니다. 티켓을 위한 줄이라고 아까 물어봤는데 그랬었어요. 아까 잡았었고 저희는 안내 프랑카우스 들어갈 거니까 이거 잡겠습니다. 저희가 줄을 섰을 때 저 뒤에 교회 뒤까지 있었던 거에 비하면 한 8시쯤 되니까 줄이 많이 줄었어요. 8시에만 와도 10시까지 있다가 나갈 수 있으니까 8시 반 Great. 만화책이에요. 아 근데 되게 고급지게 해놨다. 고급져. 진짜 약간 고급져. 왕궁에서 한 것 같아. 여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오디오 사진이 안 나오네. 아 저 이거 이 그림 좋았어요. 여기는 사진 촬영이 가능해서 맞아. 사진을 찍었는데 진주 귀걸이 소녀 보러 갔는데 솔직히 얘는 뭔가 인터넷에서 본 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진짜 멀리서 봤을 때 이 밑에 조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될 정도로 오디오 가이드 인터넷에서 맞아요.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설명도 진짜 좋고 이렇게 사진도 다 안에다가 와이파이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와이파이를 안에 와이파이가 터질 뿐더러 진짜 잘 터져. 하이라이트 시간이 없으면 하이라이트 오후 3시부터 와야 사람이 별로 없대. 우리 갔을 땐 사람 진짜 별로 없어. 근데 좋았어. 1시간 10분 정도 잡고 간 것 같은데 좀 부족했고 정각장에서 2시간 반 하면 뭐 여기 나오는 길에도 뭐 있으니까 맞아.